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용인불개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가입은 큰 힘이 되고 있고 함께 또 힘을 나누면서 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밑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오랜만에 삼성 SDI 영상 한번 할까요? 요즘 주력 종목이 하이브여서 하이브 위주로 영상이 많이 됐었는데 뭐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뭐 말씀드렸던 대로 29만원 잘 지켜주고 있고 손바뀜이 계속 되고 있는데 블락딜 평당가가 한 28만원대니까 뭐 괜찮은 가격대를 매집하신 분이라면 지금 뭐 계속 홀딩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SDI가 좋은 소식을 들려왔어요. 전격 발표까지는 아닌데 그 주주들에게 공개하는 IR 자료에서 미국에 드디어 투자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게 삼성 SDI의 역사에선 처음 있는 일이고, 사실 삼성 SDI가 투자를 좀 보수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이노베이션보다 좀 보수적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혹자들은 좀 비판을 많이 합니다. 시장 점유율을 자꾸 늘리지 않고 뺏기는 거 아니냐, 왜 삼성 SDI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느냐, 캐펙스라 그러는데 그 금액이 왜 자꾸 적냐 3사 중에서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점들이 마음에 들었다는 느낌? 왜냐면 배터리라는 거는 이제 뭔가 흑자 산업으로 접어든지 몇 년 안 됐어요. 자동차 배터리 시장, 특히나 이런 중대형 배터리에서 뭐 소형 배터리도 있었지만 뭐 핸드폰이라든지 전기차 시장이 테슬라 때문에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K배터리가 유명해진 거지, 지난 한 10년 전부터 배터리를 만들었던 3사는 되게 힘들었어요. 대부분 노트북 배터리나 막 핸드폰 배터리를 만들었었는데 막 핸드폰이 막 불나거나 노트북 불나고 막 이래가지고, LG화학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도인가 그 초중반쯤에 배터리는 뭔가 투자는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익은 잘 안 나고, 그리고 이런 필드에서 사고가 나면,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가 터지거나 불이 나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다 바꿔줘야 되고 다 환불해 줘야 되고 다 이렇게 물어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피본 회사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그만큼 성숙기를 거쳐가고 있는 게 배터리예요. 아직도 뭐 전고체 배터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이나 저기 LG에너지 솔루션 보면 그 파우치형 배터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게 뭐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서는 뭔가 이런 모양의 변형도 쉽고 용량도 뭐 거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공산품을 대량 생산하는 완성차 업계에서는 속도가 빨라야 되고 생산이, 그리고 이런 수요와 공급에서 물량에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또 SK 이노베이션은 아예 그쪽 파우치로만 쏟아붓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수주 물량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삼성 SDI는 꾸준하게 안전을 위한 각형 배터리를 꾸준하게 고집해 왔었고, 그 전고체 배터리 연구가 지금 삼성 SDI가 가장 지금 우리나라 3사에서는 가장 기간도 오래됐고 출시도 가장 빠를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반도체처럼 배터리도 이런 공장을 빨리 많이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는 듯한, 그러니까 여론의 형성이 있는데, 삼성 SDI는 그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았던 거예요. 솔직히 흑자 전환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 배터리라는 거는 성장 중이고 이제 태동까지는 아니다, 성숙기에 접어들지 않은 느낌? 그러니까 완숙이 되지 않은 느낌이기 때문에 아직도 뭐 배터리가 리튬이온이 어쩌고 뭐 주행 가는 거리가 어쩌고 막 서로 그거를 경쟁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공장을 빵빵 때려 넣어가지고 하기에는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당장 완성차 브랜드 업계들과 이렇게 수주 물량을 따는 전쟁에서는 유리할 수 있겠죠, 공장을 빵빵 치면. 근데 나중에 뭔가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배터리 업계에서의 이런 게임 체인저가 나온다면
뭐 그게 전고체 배터리가 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약간 저만의 변태적인 생각인데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자동차용 배터리를 대결하는 지금 시장이 언젠가는 저는 수그러들 거라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자동차용 배터리를 경쟁하는 그딱 기준이 뭐냐, 가이드라인이 뭐냐면 한번 충전해서 몇 킬로를 갈수 있느냐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뭐그 안에 내재적으로는 뭐 불이 잘 나냐, 안전하냐 뭐 이러고 있는데 삼성 SDI가 조금 저의 스타일이라고 맞았던 거는 자동차용 배터리도 하지만 또 이번 분기에서도 3사 중에 유일하게 자동차용 배터리는 그 뭐야 단기 순이익이 흑자로 전환한 게 삼성 SDI가 유일한 거 아시죠? 뭐 발표는 나오겠지만 어닝 시즌이라 지금 그쪽으로도 뭐 어느 정도는 잘 치고 있고 다시 돌아와서 ESS라고 하는 그 전기 저장 장치에 좀더 SDI는 이 배터리 시장에 미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잠깐 저도 약간 그 생각하고 같은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배터리 지금 대결하는 구도의 대부분은 주행 가는 거리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연기관을 타고 있는데 연비 좋고 멀리 가는 차가 최고의 차인가요? 아니지 않나요? 나중에 벤틀리를 사는데 아니면 뭐 마이바를 사고 페라리를 타는데 배터리가 1000km 갑니다. 한번 충전해. 이거에 메리트가 생기는 날이 올까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막 하다못해 모터가 좋다라든지 안에 인포테인먼트가 좋다든지 아니면 뭐 브랜드의 뭐 전통이 좋다든지 이런 걸로 가겠지. 배터리의 주행 가는 거리? 아, 물론 메리트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갔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초격차를 벌리기 힘든 날이 올 거고 내연기관과 마찬가지로 내가 연비가 안 좋지만 정말 고급 세단을 타고 있다면 벤틀리 같은 주유소를 한번더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전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전기차가 많아져서 충전 인프라가 지금은 불편하지만 충전 인프라가 집집마다 돼 있거나 혹은 지금 저희가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런 주유소 들릴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횟수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더 이상 그때는 자동차 배터리의 주행 가는 거리는 초격차 싸움에서 어느 정도는 게임이 끝난다고 봐요. 그럼 그 다음 싸움은 뭐가 될 거냐? 저는 ESS라고 봐요. 전기 저장 장치. 주유소가 지금 기름 어떻게 팔죠? 땅에다 기름통에 이렇게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팔잖아요. 저는 전기차 시장도 그런 시장이 올 거라 생각해요. 언제까지 한번 충전해서 멀리 가는 걸로 싸우고, 근데 그게 안전하냐, 아니냐도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불 나고 막 잃어버리고 있는데, 그나마 각형 배터리, 삼성 SDI의 배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하고 있는데, 심지어 전고체 배터리도 현재 앞서고 있고, ESS는 어디다 뭐 건물 옆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따로 땅에다가 탁 박아놓는 장치이기 때문에, 안전하겠죠. 누가 갔다가 이렇게 들이받지 않으면. 근데 자동차용 배터리는 사람이 운전하든 뭐 하든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에 LG화학이 진짜 배터리 사업부를 팔 뻔했던 이건 정말 회사의 손해다. 왜? 투자하고 시간을 드린 것보다 한번 필드에서 사고가 나면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근데 이거를 그 당시의 뉴스 자료에서는 시한폭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어디서 누가 터질지 모르는 거야. 신제품을 내놓고 그게 뭐 폭스바겐과 계약해서 뭐 엄청난 물량을 계약했든 뭐 BMW랑 했든 포드랑 했든 거기서 사고가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는 계속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자동차 배터리의 이런 주행 가는 거리의 싸움보다는 이런 충전 인프라의 싸움이 되면 됐지. 그거를 지금 미리 선점하고 있는 게 업계 1위는 ESS는 삼성 SDI가 1위란 말이에요. 이게 안전하게 캐펙스를, 그러니까 그 기반 투자를 천천히 그리고 시장을 끝까지 확인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의 금메달, 텃밭인 쇼트트랙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2등, 3등으로 따라가다가 막판에 게임 체인저를 하는 거. 이거 원래 삼성 그룹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 돈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저는
이번에 그래도 2조를 투자한대요. 미국에 들어가면서 뭐 리비안 픽업 트럭 배터리를 뭐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할지 뭐 잘은 모르지만 뭐 나오겠죠? 자료가 한다고 하는데 이제 처음으로 셀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 자체가 뭔가 간을 끝까지 보다가 하는 느낌? 그러니까 뭐 너무 늦지만 않는다면 이렇게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렇게 좀 본다면 투자할 때 있어서 주주 입장에서는 당장은 좀 뭔가 시장에서 늦춰지고 있는 느낌을 받겠지만 좀 길게 보자면 삼성이 반도체로 치킨게임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서 그 세상에서 탑티어급까지 올라갔던 걸 지켜봤으니까 한번 그들의 전략을 한번 믿어보면 어떤가. 뭐 불안하시면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같이 포트에 담으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삼성 SDI를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요즘 제가 멤버십 여러분들에게 몇 개월 전에 지금은 들어가도 될 것 같고 저도 매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저도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그 평단가 이후로 불타기도 조금씩 했는데 이미 한 15% 이상 수익권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야 15% 좀 안 됩니다. 이제 다시 대형주의 시대가 오는 것 같으면서도 갈 놈은 가야 된다. 삼성 SDI의 미국 진출. 그거는, 한번 기대해 볼만 하다. 하나 리스크가 있다면, 그 미국 진출하는 명분이 사실 삼성 SDI는 ESS 말고 자동차용 배터리로 갈 것 같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근데 그 대상, 조인트 벤처든 혹은 아니면 뭐 협약이든 아니면 단순 수주 물량을 받는 거든 그 리비안 픽업 트럭 회사랑 할 것 같은데. 그 외에 뭐 미국에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들은 SK이노베이션이랑 LG에너지솔루션에 이게 수주 물량을 뺏겼기 때문에 근데 리비안 픽업 트럭이 진짜 엄청나게 성장할 제2의 테슬라가 되냐 안 되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미국은 픽업 트럭의 이런 물량이 판매량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정말 리비안의 성장에 삼성 SDI가 편승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심지어 나중에 자료를 보니까 리비안은 그 100기가와트 시 정도의 물량을 전기 생산량을 가질 수 있는 배터리를 제작할 수 있는 물량을 내재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걸 2년 뒤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 정도 100기가와트시면은 LG화학이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10년 만에 이뤄낸 거거든요. 뭐 중간에 뭐 이런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횟수로는 10년이 맞기 때문에 근데 진짜 만약에 그 정도를 내재화하면서 그거를 삼성 SDI에게 몰빵을 준다 그럼 진짜 대박이죠. 그때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나중 얘기고 일단은 삼성 SDI가 IR 공개를 통해서 미국에 진출할게요. 네, 합니다. 얼마? 2조. 근데 그게 역사상 최고 금액이에요. LG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보다는 늘 적은 양이긴 한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한 뭐 3, 4조들 했고 SK 이노베이션이 뭐 한 1조 후반에서 2조는 꾸준히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뭐 자동차 배터리 시장에서 이렇게 좀 자리가 공고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삼성 SDI가 그러는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거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근데 그 움직임이 저 같은 투자자의 성향에서는 좀 마음에 든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LG화학을 사시든 SK이노베이션을 사시든 그건 정말 모두가 좋은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누가 낫네 마네라기보다는 근데 저는 언젠가는 게임의 끝이 보이는 싸움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 세상이 올 것인가. 저는 배터리가 몇 킬로를 가냐 싸움은 언젠가는 끝이 날 거라고 봐요. 충전 인프라 싸움이 커지면 커졌지.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 차지 포인트였나? 충전 인프라 사업 주가가 많이 이렇게 뜨고 그러던데 어쨌거나 우리들의 삼성 SDI는 제가 뭐 비중을 이제 한 10%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엄청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굉장히 오래 들고 갈 주식이 아닐까? 그죠? 배터리는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미래 성장이 고정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왜 삼성 SDI를 골랐냐. 얼마 전에, 또 하루 이틀 전에 좋은 뉴스가 나왔길래 영상 찍어서 남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